오마르님은 글 쓰는 게 편하세요? 말하는 게 편하세요? 글 쓰기는 돈이 안 된다. 안 봐요. 안 본다. 안 봐. 사람들은 책을 안 봐요. 예비군 전투복을 입고 술집에서 술 마시는 신디가 궁금해요. 이 남자들의 이것도 진한 비밀 이야기를 또 여기서 또 공개를 해버려야 되는 건가? 아 갑자기 내 얼굴이 빨개지려고 해. 갑자기 약간 그런 게 있어. 약간 난 이제 예비군 끝난 지 오래돼가지고 이제 그 과거의 감성을 좀 더듬어 보는 거예요. 나는 이 느낌이 여자들한테 좀 잘 전달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비유법을 쓰기에는 군대라는 것을 여자들의 무언가에게 비유하기 마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설명을 잘 하는 수밖에 없어. 일단 봐봐. 내가 이해하는 건 이런 겁니다. 군대는 끌려가는 거죠. 군대는 끌려가는 게 맞아요. 군대를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병 기준. 간부들은 다르겠죠. 징병이죠. 징병. 우리는 군대에 끌려갔어요. 근데 갈 때는 끌려갔지만은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1년 6개월을 어딘가에 귀속되어 살아가야 한다면은요. 1년 6개월 내내 나는 끌려왔어. 난 불행해. 난 억울해.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맞죠? 제가 군대 관련 얘기하면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군대 안에서도 의미를 찾고 재미를 찾아야 1년 6개월을 건강하게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따지면은 우리는 끌려간 게 맞지만은 우리에게는 명예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끌려갔음에도 내가 여기서 의미를 찾고 보람을 찾고 명예를 가지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끌려갔지만 명예롭게 전역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예비군을 할 때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비군복을 딱 입는 순간 모든 남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시니컬한 표정을 짓게 돼 있어요. 담배도 그렇게 이렇게 펴. 예비군복을 입어본 사람들은 아는데 뭔가 나는 오늘 좀 귀찮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비군 가는데 이렇게 가는 사람 없어요. 아침에 버스 정류장 봐봐. 예비군복 입고 나가는 친구들 이렇게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나는 이걸 귀찮아한다. 왜냐면 우리가 20살 때 끌려갔으니까. 그러니까 끌려간 게 맞아.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뮤지컬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거 옷 입고 싶지 않았고 나는 오늘도 나라가 불러서 끌려가는 거다. 여기 길에 있는 사람들 여기 저쪽에 길 건너편 아가씨 보세요 보세요. 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나 지금 굉장히 1년 반 동안 나라에 충성을 바치고도 오늘 내가 또 끌려갑니다. 이런 어떤 억울함을 거리에 읍소하는 거예요. 내가 1년 반을 나라에 내 청춘을 헌납을 하고 내가 오늘 또 끌려가네. 아따마 귀찮아라마. 세상 귀찮다마.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굉장히 연극적인 어떤 연출을 하는 거죠. 예비군 가면은 그 교장 안에는 여자분들 못 들어오잖아요. 교장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천하 제일 귀찮아 대회를 하는 거예요. 천하 제일 귀찮아 대회. 이 대회의 취지는 누가 더 억울한가? 누가 더 바쁜 업무를 제치고 여기에 끌려왔나? 이거를 표정으로 배틀하는 거예요. 표정으로. 우리가 다 군복을 입혀놨기 때문에 밖에서 뭐 하는 사람들인지 다 잘 몰라요. 하지만 오늘 이 교장에서 내가 제일 억울한 사람이어야 돼. 내가 오늘 뭐 거래처에 뭐 계약이 몇 갠데 이래. 그러면서 점심시간에 막 통화하죠. 아 예예. 예. 아 물이 하나 들어왔습니까? 아 예. 아 제가 오늘 예비군 와가지고 예. 아 진짜. 아 아니면은 제가 저기 지점장님 만나러 갈 긴데. 아 예. 아 제가 오늘 하필이면 오늘 예비군 끌려와가지고 아 날이 막 그래 됐습니다. 예. 예.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이 어엿한 사회인이지만은 나라가 불렀기 때문에 마지못해네 또 끌려와가 또 이래 또 이 국방의 의무를 또 다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되게 복합적인 감정들이 이렇게 얼굴과 표정과 이 몸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길에 아가씨들이 보면 차들 좀 어디 아픈가 싶지. 왜냐면은 여자분들이 이걸 궁금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여러 겹의 섬세한 이 감정선이 우리는 알거든요. 남자들은 예비군 가는 남자를 보면은 내가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약 이 28겹의 감정선이 다 보이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군대를 안 가니까 왜 이렇게 예비군들은 오만상이에요? 모르는 거야. 이 섬세한 이 28겹의 감정선 뭔가 이 내가 예비군복을 입은 게 창피하기도 하면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오늘 예비군을 가는 게 귀찮기도 하지만 회사에 공결 처리 내는 게 좀 짜릿하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즉 굉장히 복잡한 거야. 이날만큼은 여자들보다 남자의 감정선이 더 섬세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점심시간에 도시락 까먹고 엄마가 PX에서 샴푸 사오라 그래가지고 샴푸가 싸거든요. 샴푸가 반값도 안 해. 엘라스틴 사온나 엘라스틴. 저번처럼 저기 니조랄 사오지 말고. 그래갖고 또 엘라스틴 남은 거 사가지고 집에 간다고. 집에 가는데 말하자면 약간 코스프레. 예비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냥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나올 수도 있지만은 뭔가 오늘 약간 뭔가 우리만의 할로윈 뭔가 우리만의 할로윈? 뭔가 우리만의 축제? 뭔가 이렇게 뭔가 특별한 복장을 입고 나왔을 때 뭔가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뭐 우리만의 파티, 우리만의 할로윈. 그래서 이제 이 뭔가 밀리터리 코스프레를 한 채로 아까 말했던 그 세상 귀찮은 표정을 한 상태에서 이거를 좀 아낙네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어. 표현이 자꾸 뭔가 질펀해지네요. 마을 아낙네들에게 내가 이래 나라를 지키다 끌려와가지고 내가 이래 소주 한잔 먹습니다. 네, 오늘 이래, 네, 이래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거를 공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야. 진짜 의그다. 맞다. 내가 생각해도 남자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진짜 의그다. 의그다. 내가 생각해도 진짜 의근데 그냥 그러고 싶어요. 아, 그냥 좀 하자. 좀 하면 안 돼요? 아, 뭐 1년에 몇 번이나 한다고 그냥 좀 합시다. 좀, 어? 우리도 그래야 안에 하얀 베이직 하우스 3장에 2만원짜리 그 입고 열어젖히지. 딱 열어젖히고. 꼭 이래 전투모는 이렇게 하늘을 보게 딱 쓰고. 온몸이 딱 빼고 그냥 다 소주 먹으면서 세상 귀찮은 척, 세상 통달한 척 여기를 막 찌푸리면서 예비군 왜 이래 빡세노 막 아 막 그럼 이제 옆 테이블에 아가씨들 이렇게 보잖아요. 물론 뭐 병신 같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우리는 그냥 아 우리만의 파티예요. 좀 하자. 그냥 우린 좋아요. 우리만의 축제인데 뭐 떨봐요. 그냥 집에 가기 아쉬워서 뭐 이래 막 코스프레 하고 뭐 술도 한잔 먹고 막 이래 하는 겁니다. 지금 남자분들 얼굴 굉장히 빨갛죠? 여러분들의 그 심리의 기저에 무엇이 있었나? 나는 왜 예비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군아빠를 막 아스팔트에 막 뻥뻥 차면서 가요? 이렇게 막 똑바로 안 걷고 막 이렇게 터덜터덜 막 이렇게 터덜터덜 걸어요. 왜 그렇게 걸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내 마음속에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야. 뭔가 나 지금 귀찮아요. 나 지금 뭔가 이 억울하고 귀찮고 그렇지만 나라를 지켰다. 어렵죠. 진짜 진짜 복합적인 감정이야. 하여튼 그래요. 오늘도 예비군 받은 분 있다고 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세상 귀찮은 얼굴로 소주 한잔 해야지.